Subscribe me. 멀리 앉으세요. 그래서 곰돌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엄마, 호토 책 다 읽었어요. 그래? 그럼 잠깐 명사초가 한 편 볼까? 네! 엄마 부엌일 하는 동안만 보기. 네! 어허,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된다고 했지? 네! 재밌다! 그렇게 재밌니? 개그 퀴즈 제일 재밌어요. 어머머, 토토 뒤로 물러서. 네. 토토. 으크. 아빠 다녀졌어요? 그래 토토, 엄마 말 잘 듣고 있었지? 네. 아빠 폰 줬대요. 잠깐만 보기. 네. 개비 퀴즈. 재밌다. 토토, 너무 가까이 보지 말라고 했지? 네. 토토, 안 되겠다. 전화기 이리 줘. 엄마. 엄마. 토토, 무슨 일인가요? 엄마가 전화기 뺏었어요. 그래서 슬퍼요. 토토, 엄마가 전화기를 가져가신 건 다 토토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. 건강? 네.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전화기를 볼 때 어떻게 하나요, 토토? 토토는 가까이서 보는 것이 좋아요. 더 재밌어요. 그것 보세요. TV, 컴퓨터, 그리고 전화기를 가까이서 보면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. 잘 안 보이네. 그럼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할지도 모르고 또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거예요. 게다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몸에 좋지 않아요. 전자파? 토토는 병원 가는 거 안 좋아요.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TV 볼 때는 소파에 앉아 멀리서 봐요. 그리고 컴퓨터도 멀리서 보고 아빠 전화기도 멀리서 봐야 해요. 맞아요, 토토. 정말 잘 알고 있군요. 엄마! 전화기는 안 돼. 그리고 컴퓨터도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. 엄마, 이제 토토 멀리서 볼 거예요.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져요. 몸에도 안 좋아요. 어머, 그래? 네. 좋아. 그럼 약속 지키는 거다. 네. 하루에 한 시간 멀리서 보아요. 토토는 이제 TV, 컴퓨터, 그리고 전화기를 볼 때 멀리 떨어져서 보기로 결심했어요. 건강한 눈, 건강한 몸을 위해서요. 여러분도 잘할 수 있겠죠? 눈 튼튼, 몸 튼튼. 어머.